한국 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6%로 떨어졌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 같은 경제 문제를 많이 꼽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5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3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답이 45%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11%,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5%였습니다. 부정평가자의 61%가 경제 문제를 꼽은 겁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지난주 52%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1%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5주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국정지지율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레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 운용 틀에 대해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